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부터 그 다음에 그 끝까지, 예,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브루타 톡톡 전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오늘 우리 사명편 우리 이제 82절부터 83절 오늘 되는데 이제 100절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100절을 우리가 이제 도달하게 되면 이제 100절을 완벽하게 이제 나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지난주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저지난주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리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좋지 않아서 좀 듣기에 불편하시겠지만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82번부터 83번의 말씀이 되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90쪽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리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피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피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피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교재 90쪽을 보게 되면 해설이 있습니다. 이제 해설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노년에 쓴 전도서를 피상적으로 살펴보면 인생무상이다. 그러나 전도서를 천천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인생무상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절대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제가 전도서 강의를 했거든요. 전도서 강의를 하게 되면 긴 시간 동안 하게 돼요. 그렇다 보면 이 전도서의 말씀 속에 이제 올인하게 되는데 아주 집중하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 함정이 뭐냐면 인생의 무상, 인생 무상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주제가 아닌데 인생 무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결론은 가만히 보면 오늘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나오는 결론과 같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있대요. 그 세상을 지혜롭게 산다 하는 이야기를 또 이제 어떤 인생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엉뚱한 곳에 힘쓰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 다시 말하면 엉뚱한 곳에 힘을 쓰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방법, 웰빙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우리 고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다. 그것을 기억하는, 메멘토 모리가 뭐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 인생을 갖다가 지혜롭게 살고 엉뚱한 곳에 힘을 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는 거.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 죽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사실이 있잖아요. 더 나가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자카르 보르카바, 자카르 보르에카, 자카르 보르에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유격이 있어요. 자카르는 기억하다는 뜻인데 보르에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창조주예요. 너의 창조주. 소유격이에요. 그분에게 우리가 속한 사람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 자카르 보르에카. 다시 말하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 그냥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 그들은 자신만이 특별하며 자신의 업적의 것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혜에 있어 탁월했던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고 있다. 제가 전도서 강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그 들었던 가장 머릿속에 많이 남았던 말이 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제가 계속 제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아니 우리가 이거 물건을 사면 이거 새 건데? 어? 근데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참 자신은 특별하고 자신은 능력이 있고 자신은 업적이 많고 그래서 하지만 사실은 다 지나가는 우리 과객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최준 씨가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게 의문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제가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썼던 것이 제가 이제 호주에서 사역할 때 그때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을 많이 봤는데 그 워킹 홀리데이 학생을 보면서 그때는 아 저 학생들은 참 잠시 왔다 가는 학생들이구나. 제가 그 호주에서 많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 깊은 정을 잘 안 줍니다. 왜? 이 사람들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년짜리 비자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뭐 우리 교회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예배 참석해. 성가대 하지 마. 찬양나도 하지 마. 에? 너희들은 워킹 홀리데이야. 아,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우리가 전도서를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워킹 홀리데이 학생들인 거예요. 워킹 홀리데이.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내가 워킹 홀리데이예요. 여러분들도 워킹 홀리데이입니다. 워킹하고 또 즐기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서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제작자가 있다. 제작자가 없이 탄생한 물건은 없다. 이 세상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상의 창조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이상적이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없다.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없지. 그 사람 무신론자니까요. 하나님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있긴 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주를 창조했을지 몰라. 그러나 그 이유에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네가 있는 존재도 기억하지 않아. 그냥 창조주가 있다면 바로 세상을 창조하고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분이야. 이렇게 도슨 그 홉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 죽음이 그렇게 빨리 다가올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으며 언젠가는 늙고 병들어 초라한 때가 속히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 제가 이렇게 해설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젊은 사람들도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까? 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서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도 은혜라고 해요.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늙고 약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는 그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함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고 질병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는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렇게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14절까지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먼저 이제 우리가 그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런 날에는 이제 우리가 언젠가 그런 날이 와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래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여러분 집을 지키는 게 뭐예요? 두 다리. 여러분 젊었을 때는 뛰기도 잘하고 힘도 있고 막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요. 이게 노인들을 보면 다리가 막 떨려요. 그 집을 지키는 그 굳건한 다리가 막 떨어요. 운동을 그렇게 하고 산책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도 약해지는 것을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이게 하나의 뭐예요? 사인이다. 두 번째,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래요. 힘은 어디서 쓰죠? 허리에서 쓰잖아요. 허리. 이 허리가 튼튼해요. 씨름 선수들이 그 해가지고 이 배지기를 하거나 막 이렇게 앞당겨치기를 할 때 보면 이 허리를 쓰거든요. 근데 그 허리를 쓰는 모습 예술이에요. 허리를 탁 들어서 자기보다 큰 사람을 갖다가 탁 날려보내려고 할 때 그 허리 힘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그 다음에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 뭐예요? 우리의 치아가 약해지잖아요. 요새는 임플란트가 있지만 임플란트가 있어도 자기 제2보다 더 좋겠어요? 그 맷돌질을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그래서 예전에는 팔복 그 우리가 그 보면 그 치아의 건강 오복에 그 들어가잖아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요. 아 제가요 지금 참 많이 회개하는 게 뭐냐면 그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그 성경 암송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비게이터 선교사 선교회를 갖다 만드신 분이죠. 도슨 트로트맨이. 근데 그 도슨 트로트맨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 그 성경 암송을 그렇게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도슨 트로트맨이 설교를 할 때는 항상 그냥 그 자기가 암송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암송한 내용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거기에 기대를 안 하고 다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다 잠을 자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 설교는 어떠냐면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해 멋져 막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요. 근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재밌는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킨대요. 근데 도슨 트로트맨이 후회했던 게 뭐냐면 내가 왜 더 많이 성경을 암송하지 않았을까를 후회했대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제 기도의 그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던 조지 물러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책을 많이 읽었대요. 그런데 그 세상 책을 많이 읽었던 것을 후회했어요. 그 시간에 내가 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요, 지금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막 눈에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최적화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려고 이렇게 해도 또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으면 사탄의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엉뚱한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막 생각이 나고 아니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성경을 읽으면 그래요. 여러분 더 집중할 수 있을 때 더 눈이 좋을 때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보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아유, 키가 어두워요, 키가. 노인이 되잖아요. 나이가 60이 이제 65세 이상이 되면 절반 이상이 키가 어두워져 있어요. 청각 테스트를 해보면 분명히 약해져 있어요. 솔로몬은 정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예전에는 뭐 먹는 거 그런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독감을 거의 2주 동안 혹독하게 알면서 가장 생각이 많이 나는 것이 뭐냐면 먹고 싶다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 뭐 먹고 싶다 이게 없어지고, 그래도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뭔가를 먹어야 힘이 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데 먹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아, 제가 잘 안 보지만 그 먹방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인데요, 라면을 12개를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오늘 점심에는 라면을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짝꿍한테 그랬어요. 우리 라면 먹자 그랬더니 좋대요. 그러더니 한 개만 끓이래요. 한 개. 둘이서 한 개.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제가 라면 다섯 개 정도는 먹는 줄 아시죠? 근데 제가 사실 라면 한 개밖에 못 먹어요. 근데 라면 한 개를 먹고 나면 그 오후 시간이 그렇게 속이 안 좋아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요, 그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맷돌 소리가 적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래서 노인이 되면 잠도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새하여질 것이며, 그 음악하는 게 목소리인데, 저는 평생 제가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집회 한번 하고 나면 목이 확 쉬어버려요. 그리고 회복이 잘 안 돼요. 다 새하여질 것이다. 이게 노화되는 현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제는요,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여기도 이렇게 흰머리가 났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위장된 흑발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나중에 보면, 거기에 또 흰 것이 이렇게 살꽃이 피잖아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 메뚜기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그것도 짐이 될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나를 조문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돼요. 은줄이 풀립니다. 금그릇이 깨어집니다. 항아리가 생겨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8절, 전도자가 뭐라고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올람이라고 하는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이것은 인생 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인이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우리가 오늘 그거 보니까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면서 사인들이, 여러 가지 사인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로부터 뭘 받으라고? 경계를 받으라. 뭘 기억해야 돼요?
자카르 보로 에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경계 좀 받으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지 말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라. 세상 사람들도 메멘토 모리라고 해가지고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엉뚱한 게 곳에 헛된 힘을 쓰지 않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메멘토 모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죽음은 반드시 오는 거지만 그 후에 한 번 정도는 사람에게 정하지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요 처음에 책을 쓸 때 제 소원이 뭐냐면 그랬어요. 나도 책을 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그 국립도서관에 박종신이라는 저자라는 이름을 꼭 넣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갖다가 제가 여러 권을 썼잖아요. 여러 권을 썼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국립도서관에 박종신이라고 하는 저자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제가 죽어도 이제 박종신은 계속 기록돼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 했어요. 그런데 책을 쓰다 보니까 한 권 쓰니까 아 이거 가지고 부족해 또 한 권 써야지 이거 가지고 부족해 또 세 권 또 써야지 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인데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냥 많이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목회자의 대부분이 공부하는 과정에 시간을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거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또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도 갔잖아요. 그래서 근 15년을 제가 유학 생활을 했다니까요. 아우 가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엄청 쉬운 말들이에요 다. 이거는 내가 뭐 얼마든지 저 사람들 앞에서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별로 실력이 없는데 어학은 저보다 잘하는 거예요.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이제 요것만 마치면 절대로 공부 안 할 거야. 제가 항상 약속을 했죠. 나 여기까지만 공부할 거야.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다시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박사 과정에 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박사 후 과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박사 후 그러니까 박사 받은 후에 또 들어가는 박사 과정이 또 있어요. 또 들어가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걱정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안 지니까 그건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뭐 책을 많이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 안 하는데 너무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아들아 또 이것들보다 경계를 받더라. 이 경계를 받는 것이 책을 많이 짓는 것보다 또 공부를 많이 한 것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13절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1절이 핵심 주제라고 한다면 이 핵심 주제를 옹호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13절이에요. 일의 결국 다 들었지?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해.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그의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워킹 홀리데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업적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반 이상 성공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인생을 성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제가 잠언 8장 17절 말씀 좋아한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4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일에 결국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교훈은 뭐죠? 오늘 말씀같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간 워킹 홀리데이 삶을 살아야 하는 저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람들에게 곧 곤고한 날이 다가오는데 왜 그런 사실에 둔감하고 마치 100년, 1000년 이상을 살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알긴 알지만 어떻게 알아요? 피상적으로 알아요. 언젠가 나도 죽게 돼. 언젠가 나도 늙게 돼. 언젠가 나도 병들게 돼.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렇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신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 하브르타 질문이 당신은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우리 1번 질문하고 비슷한데요. 당신은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자카르 보로에카. 자카르 뭐예요? 기억하다. 보로에카는 뭐예요? 보. 너를 향한 너의 창조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카르 보로에카. 저 우리에게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럴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제가 그래서 주일날 기도할 때 질병을 놓고 기도했어요. 저의 질병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아프니까 지금 병상에서 그 진짜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받고 좌절하고 막 걱정하고 좌절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번 주일날 그 기도할 때 뭘 기도를 했냐면 그런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왜? 아니 그까지 독감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독감보다 10배, 100배, 1000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질병을 가지고 병상 위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막 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질병과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들이 올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이 가까이 온다. 그 전에 우리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은 권고한 날이 오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을 다 하는 거.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왜? 언젠가 권고한 날이 와요. 하나님은 뭐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기억하고 권고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로 이것은 권고한 날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전도서를 우리 함께 잠시 나눴는데 참 전도서를 통해서 참 우리는 망각하지만 우리 전도서를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다시 암송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래 결국 다 들었지? 하나님 경외해.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굉장히 단순한 말 같아요.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은 모든 일을 다 총망라한 후에 내린 결론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그 다음에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최고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저의 본분, 여러분의 본분이에요. 인생 뭐 특별한 거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왜 그래?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먹는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이 다 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권력이 굉장히 무상하다는 걸 느껴요. 우리가 TV에서 유명했던 정치인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 이 방송에 안 나와요? 언제부터?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가끔가다가 뉴스에 나오는데 그 사람이 뭐 8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야, 그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 유명했던 사람이 그렇게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던 사람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초라한 사람이 돼가지고 죽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수없이 보잖아요. 권력에 취하는 것도 무상한 것이고요. 돈에 취하는 것도 무상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요? 이래 결국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십시오. 이것만큼 지혜왕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된 결론이에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결론은 없어요. 이것은 전도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생을 다 망라해서 모든 인생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다음에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메멘토 모리를 기억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제가 목소리는 안 좋지만요. 오늘 우리 오늘 83절까지 했는데 83절을 연속으로 함께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좀 정리하시고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법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오늘 83절입니다. 앞으로 17절만 더 암송하면 100절을 우리가 마스터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거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죄송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서 이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마음이 부르는 것 같아서 고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뭐든지 항상 힘쓰라 봉사에 오래 참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육 받지 아니하며 기가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그들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인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놓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각의 관계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이 악의 영들을 상대함.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우리의 서기 위함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머리띠를 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 진리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 에베소서 6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그 필요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 베드로 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아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목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막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한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
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 이는 누구든지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 우리는 그가 만신바라 그리스도 예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한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아멘 아멘. 디도서 11절부터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 선한 일을 열심히 하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 디도서 1장 11절 14절 말씀 아멘.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주느라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네 말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 고린도서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아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못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 또한 너희 지체를 그리의 무기로 제기해주지 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 너희의 죄를 의의 무기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갇혀 있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6절 말씀 아멘. 아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 두려워하지 말 그들 앞에서 떨지 말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니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 아멘.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 아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아 내가 빚진 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 로마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아멘. 고린도 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 나는 심었고 아울러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뿐이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 각각 자기가 일한 데 자기의 상을 받으리 우리는 하나님의 도둑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집이니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 말 아멘 아멘.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 금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게 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 마리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니 나와 함께 지키자 나의 잃은 양 찾아 넣느라 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한우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은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말씀 아멘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 사랑은 여기 있으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아멘 아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비 비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 전도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그리고 아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는 그리고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